어린이들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저는 서울대학병원의 귀요미 배우 김규빈입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은 아기부터 청소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처음이라 무섭고 낯선 친구들을 위해 저 규빈이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 어떻게 찾아오면 될까요?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먼저 기억할 건 지하철 4호선 해화역 3번 출구입니다. 이 번호만 기억하시면 돼요.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대학교 병원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바로 보일 거예요. 그 표지판을 따라오시면 어린이병원 입구를 금방 찾으실 수 있답니다. 또 어린이병원으로 올 수 있는 버스도 정말 많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체증이나 주차 걱정 없이 진료 시간에 맞춰 편하게 오실 수 있답니다. 혹시 차를 타고 오시나요? 그렇다면 내비게이션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차를 마치신 후 어린이병원 방향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금방 도착할 수 있어요. 참 쉽죠? 아참!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병원 오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준비물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1차, 2차 진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요양급여 의뢰서가 필요하답니다. 둘째, 다른 병원에서 받은 엑스레이나 CT 같은 영상자료가 있다면 꼭 잊지 말고 챙겨오세요. 기억하셨죠? 그럼 이제 접수하러 가볼까요? 여기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접수 창구인데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방문해 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처음이신가요? 네. 혹시 진료 의뢰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여기요. 네. 혹시 CD 갖고 오셨을까요? 네. CD 영상 기계에서 등록해 주시고 접수하고 진료 보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료 보려면 꼭 신분증이 있어야 해요? 저는 아직 신분증이 없어요. 미성년자는 본인 확인 대상자가 아니라 신분증이 없어도 돼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영상을 등록해보러 가볼게요. 영상 CD 등록기는 외래 접수 창구 근처에 있답니다. 여기 외래 도착 접수기가 있네요. 외래 도착 접수기는 김규빈 병원 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주민등록번호나 환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접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도착 접수증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이게 오늘 제 당일번호예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번호로 불리게 될 거예요. 이건 개인정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랍니다. 아래쪽에 보면 진료 전 해야 할 일과 진료실 위치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어요. B0902님, 네. 키워놓기 재고 오셨나요? 아, 맞다. 여러분,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하실 때는 키랑 몸무게 재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럼 저도 얼른 재고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는 다양한 진료과가 있는데요. 잠시 살펴볼까요? 우와, 정말 많죠? 자세한 위치는 어린이병원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우와, 설명 감사실이 있네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럼 한번 가서 물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근데 설명 간호사실은 어떤 곳이에요? 설명 간호사실은 전문 상담자 설명 간호사가 진료랑 병원 이용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을 해결해드리는 곳이에요. 그럼 어떤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오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진료를 안내해드리기도 하고 진료 내용이나 검사 처치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또 진료 이후에 투약이나 재방문 같은 일정 안내도 같이 해드린답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질문하러 많이 찾아오세요. 아, 그럼 언제 오면 설명 간호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희 설명 간호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45분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설명 간호사실 찾아주세요. 무엇이든 궁금한 게 있으면 설명 간호사실을 찾아와 주세요. 아, 오늘 진료 끝! 어? 꿈틀꽃이? 이게 뭘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와, 병원에도 이런 공간 있네? 진짜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중증 희귀난치질환 소아청소년 친구들과 가족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장난감하고 보드게임 그리고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0월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네, 좋아요. 저 이화동 프로그램으로는 음악치유 프로그램들이 있고 우리 엄마가 할 수 있는 냅킨아트 프로그램이 있고요. 10월의 마지막에는 디즈니 영화를 볼 수 있는 무비타임이란 프로그램도 있어요. 우와,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규빈이와 함께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첫 방문 어떠셨나요? 이제 어렵지 않겠죠? 그럼 규빈이는 더 많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